아유, 미안합니다. 혹시 그 이준수 씨 여기 있나 해서요. 아, 내가 저 병원을 입원을 시켰었는데요. 잠깐 나갔더니 말도 없이 퇴원을 했지 뭡니까? 아니, 몸도 성치가 않은데. 여기 안 왔는데요. 아, 그래요? 미심쩍으면 들어와 보세요. 예, 미안합니다. 야, 그저 기름값 올라가지고 영춘이 매두고 작업을 많이 못했어. 어? 여보! 여보! 들어가 봐. 그냥 갈래? 날 며느리감으로 오해하면 어떡해? 조심히 가. 데리러 와? 전화할게. 언제까지 있을 건데?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? 좋겠다. 엄마하고 같이 있게 돼서. 다리 왜 그래? 응? 이렇게 해야죠. 자, 들어가. 아, 예. 저는 이렇게 여기 살펴보는 게 버릇이 되세요. 전 준수 씨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몰랐어요. 그러셨겠죠. 아, 뭐 많이 다친 건 아닙니다. 그냥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지. 이번에도 강 회장님이란 분이. 예.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었으니 분이 나겠죠. 이거 커피 맛이네요. 어? 혹시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. 납치당한 건 아니고요. 홍다혜 씨 아시죠? 홍다혜 씨가 와서 데리고 나왔답니다. 아니 그 친구 아직 지금 운전을 정도로 회복된 거 아니에요. 그럼 여기 온 거 아닌 거 알고 오셨네요?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. 그렇습니다. 전번에 알고 싶어 하시는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. 더 이상은 알고 있는 게 없다고요. 그 산장에도 같이 올라갔었습니까? 강석구 씨가 추락사기 전날 같이 묵었다는 이지수하고. 네. 네. 저도 가봤습니다. 그런데요? 근데 이준수 씨가 거기서 친구가 죽었다는 말 해줬다면서요? 네. 그냥 그 말만 하고 다른 말은 없었습니까? 자세히 물어볼 처지가 아니었어요. 그렇겠네요. 잘 마셨습니다. 무슨 근거라도 있나요? 이준수 씨를 계속 의심하시는. 그런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조만간 진상이 밝혀질 겁니다. 일본 경찰에다가 강성구 부검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놨으니까 그것만 오면 무슨 실마리가 풀리겠죠.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준수 그 친구 얘기가 맞겠죠. 마저 마시고 가요.
꼭 그렇게 말해줘야 알아들어요? 나는요, 다혜를 망치고 있는 하동원이라는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고요. 자연산 도미로 한 마리 주세요. 낮에 혜진이 다녀갔었어요. 강아지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. 참나. 혜진이 그런 애인지 나도 몰랐네. 아니, 현모양처럼 했는데 온갖 티는 다 내더니 애들까지 버리겠다는 게 제정신이에요? 아, 그만 다녀면 하시지. 하 선생님 불쌍해 죽겠어요. 기운이 하나도 없이 축 늘어져서 그냥.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. 예? 평생 내 밑에서 이득만 하던 놈이 내 뒤통수를 쳤어요. 그놈부터 짓밟고 내 이치를 도로 찾아야 힘이 솟구치죠. 윤희진이 내버려 두세요. 회사 일만 정리되면 내가 도로 찾아올 겁니다. 아이고, 그 집 나간 고양이하고 마누란 도로 찾아온다니까요! 하늘이 두쪽 나도 도로 찾아올 테니까 두고 보세요. 홍다혜 씨 아시죠? 그 홍다혜 씨가 와서 데리고 갔답니다. 얘 찍은 거예요? 이 녀석 내가 데려갈게요. 얘 키우실래요? 어려서 누나가 날 버리고 도망칠까봐 밤에 자다가 누나 얼굴을 만져보곤 했어. 나중에 커서 엄마 얼굴이 생각 안 나면 누나 얼굴을 만져보는 거야. 미안해 준수야.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을 수도 없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면서 자라는 것보단 엄마 아버지가 다 죽었다고
믿고 자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어. 됐어. 이제 엄마 찾았으니까. 그래. 나도 행복하다. 내 아들을 찾았으니까.